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캄TV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실제로 발표됐었나요? 정정용 U20대 팀 감독이 1핸드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갔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 감독이 이제 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 정 감독 얘기 중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 거는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거, 그리고 전 감독 얘기로 팀을 재건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팀을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1핸드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뭐 보아하셨다 그러면 전 감독이 보장된 3년,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릴 내용은 정 감독이 요구하는 3년, 원하는 3년, 그 3년이 과연 그 시간이 주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정 감독은 그 많이 아시겠죠. U20대 때,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큰 기쁨을 주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인품으로 굉장히 선망받는 또 분이셨고, 뭐 축구 후배들한테. 그 다음에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리게 돼서 굉장히 오늘의 이강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렌시아 1군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뭐 워낙 뛰어난 선수를 이강 정정용 감독이 데려와서 팀을 뭐 결승까지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 정정용 감독이 원래 그 1핸드에서 운영하는 푸마 축구팀에 제가 창단 멤버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992년인가,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거기에 창단 멤버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핸드와는 약간 인연이 있는 분이죠. 있는 분이고, 뭐, 선수 생활은 29살에 부상으로 아마 은퇴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왜 정 감독이 그렇게 1핸드까지 올라가게 됐냐,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지금 대학원 마치시고 박사까지 하신 걸로. 그래서 그런 뭐 이제 공부하는 축구인이시죠. 근데 뭐 흔치는 않지만 경력이 화려하지 않으면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도에 적극 활용을 해서 좋은 선수 육성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2008년인가부터 U14, 16, 뭐 18, 20다 거쳐셨죠. 다 거쳐서 계속 그 U 대표에만 전념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2014년인가는 이제 대구 FC에 코치 생활을 잠깐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대한축구협회 부름을 받아서 U 대표를 맡았죠. 계속 맡아서 이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을 이제 뭐 U 대표라는 것들은 보통 파주에 부르거나 해서 이제 오랜 합숙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좋은 선수들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육성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단기 집중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선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발굴한 선수를 다시 가다듬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U20에서의 성적이 정용용 감독을 1핸드 사령탑에 올리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1핸드는 프로팀으로서의 전환, 그러니까 예전에 1핸드 푸마였었지만 푸마의 독일 푸마가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1핸드가 이제 그 전에 사실 푸마의 아반티 운동화였나, 뭐 그걸로 아주 대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좋은 유통망을, 그러니까 푸마사의 이제 한국 그 법인이었죠. 1핸드 운영하는. 그래서 라이센스로 운영을 했고, 굉장히 크게 푸마 브랜드를 뛰어났었는데,
독일에서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직접 그 사업에 들어와서 독일 품악에서 이랜드가 이제 그 사업권을 잃고 대신에 선택을 한 게 뉴발란스였고, 뭐 아시겠지만 뉴발란스도 축구 쪽에 강하진 않았지만 그 워리어 브랜드를 통해서 리버풀과 계약을 하고 세비야 계약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축구 분야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랜드가 지금 현재 뉴발란스의 사업을 이랜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가 축구팀을 만들어서 뉴발란스 브랜드, 그러니까 축구 용품으로 해서 이제 뭐 러닝은 굉장히 그 99 시리즈인가 990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 많은 한동안 그 인기를 끌었고 큰 그 뭐죠 매출에 큰 하고 회사에 또 굉장히 돈 많은 돈을 벌어준 아이템들이었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뉴발란스 제품 중에서 딱히 또 선수들,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 분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프로팀 운영하는 거가 어쩌면 축구팀을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를 인지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을 하고, 그러니까 이랜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그 기독교적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도 매장들이 이제 일요일은 영업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이랜드 관련된 산하 브랜드들은 전부 일요일 되면 다 휴무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성격이 강한, 뭐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지금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었고, 뉴발란스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뉴발란스 같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런 부분 제한이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긴 한데, 이랜드는 뭐 2015년인가요? 프로팀 출범을 하고 출범 초기에 이제 많은 좋은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감독도 외국인 감독으로 마틴 레닌인가는 그런 감독을 들여와서 팀을 재건을 빠르게 이제 성장을 시켜서 K리그로 진입을 시키면, 사실은 이제 K리그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업이 직접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수원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FC 서울도 있고 뭐 울산 연대도 있고 뭐 전북도 있고라지만, 되게 이제 그 모기업이 있고 모기업에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라고 하면 수원 삼성 구단의 이제 운영진이 있긴 하지만 그 수원 삼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제일기획이거든요. 광고회사 그 유명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이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뉴발란스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이랜드라는 축구팀을 운영을 하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K리그 활성화에 큰 기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했지만 1부 리그로 진입을 못한 거죠. K리그 원으로, 그러니까 K리그로 클래식으로 이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계속 실패를 하면서 감독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었죠. 감독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뭐 거의 1년 2년 안에서, 그러니까 이 평균 1년 지금 15년부터 19년 사이에 5시즌을 거치면서 5명의 감독이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유명했던 감독이라고 하면 김병수 감독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많은 기대를 했었죠. 김병수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정용 감독에게까지 그 왔는데, 글쎄 이랜드는 올 시즌 19년 시즌 하고 다음 18시즌 모두 꽁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성적이 여기 지금 그 K2에서 36경기를 치르는데 5승 10무 21패예요. 그러니까 36경기 중에 5경기밖에 못 이겼고 패가 무려 21개 경기를 패했던 팀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최약체이죠. 최약체여서 사실은 그 밑으로 만약에 강등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강등이 돼야 정상인 팀인지 정도로 팀의 상황은 아마도 팀 창단 이후 최악이다. 그러니까 선수들 자신들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그래서 뭐 좀 괜찮은 선수들이라 그러면 이 팀에 남아있길 원치 않겠죠. 왜냐하면 뭐
계속 지는 팀에 있고 싶어 하는 선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바닥을, 팀으로서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 감독이, 1핸드,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이제 U20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잠깐 뭐 대구 FC 코치를 하면서 이제 프로팀의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성적에 강한 압박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국가대표팀 유소년 대회 같으면 U20 대회는 뭐 결승까지 가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뭐 U14, 16, 18 이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성적이 그렇게 그 레벨에서는 크게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었고,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성적에 대한 본인의 목표치, 그 다음에 선수단의 목표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걸 달성 못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팬들의 압박을 받거나, 뭐, 비난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부담이 좀 들었었었고, 물론 U20 때는 워낙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꽤 괜찮았다 그러지만, 프로 경기로 한 시즌을 치르는, 31라운드 경기를 치러 나간다. 이제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죠. 김병수 감독이 영남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포철 공고 출신들인가요? 뭐 포철 출신들 선수를 위주로 해서, 또 이제 포항 스틸러스로도 가고 그 다음 영남대학을 거치면서 선수들이 조련이 되는 과정에서 김병수 감독이 굉장히 근데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이제 탁월한 안목을 뭐 선수로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인데 선수 생명이 짧았었죠. 근데 그걸 말고는 뭐 지도자로서 변신을 한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팀의 리빌딩에는 실패를 하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전 감독의 지금 취임이 과연 전 감독의 미래나 아니면 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프로팀 감독으로서 성적의 압박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안 받을 수는 없고 굉장히 그 압박을 받는데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프로 선수들은 이미 그 직업적으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파는 그래서 많은 관중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이런 마케팅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프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의 세계인데 작년에 지금 의외로 그 1핸드는 그 최하위 성적에도 불구하고 관중 평균 관중이 아마 3,4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K리그를 막 올라오게 되면 훨씬 더 두 배, 세 배 정도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그 팬들의 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윤 감독이, 1핸드에서 그 성주 팀을 이제 K리그로 올리는 거, K리그로 올려서 본인이 이제 취임 인터뷰에서, 지하철 더비, 그러니까 서울 더비가 이제 FC 서울과 서울 더비를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이 과연 이제 전 감독의 그거대로 따라줄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종정 감독을 보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전술적 차원 아니면 선수 관리 훈련 뭐 이런 쪽에서 기존에 다른 그 박건아 코치도 수원 코치로 있다가 이제 1핸드 감독을 했었고 김병수 감독도 얘기했듯이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전 감독은 왜 1핸드 감독을 맡을 수밖에 없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정종용 감독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 69년생이니까 저보다 4살 정도가 어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1살, 그러니까 51살이거든요. 51살인데 꽤 오랫동안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감독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사실 이제 프로팀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경험이 없었는데 감독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코치로서는 약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때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냐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U20대 성적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프로팀에 콜업될 정도로 뭔가 지도자로서의 뚜렷한 성적을 내진 못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정 감독의 나이를 얘기를 한 거는 왜 나이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K리그에 있는 감독들, 그 구단 12개인가요? K리그가? 그 중에서 정 감독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전북의 외국인 감독, 조제 모리아스인가요? 뭐 그 친구, 그 다음에 제주의 최윤경 감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뭐 하여튼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남길, 그 다음에 유상철, 뭐 또 누구 있죠? 뭐 최용수, 대부분 이제 71년생들, 그 나이대 감독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정 감독으로서는 사실은 U20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뒀긴 했지만, 임생도 있군요. 임생도 나이가 71년생인가 72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죠. 그래서 뭐 나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감독을 모시기는 좀 어려운 구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K리그 감독 코치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관계들, 그전에는 물론 이제 그전에는 지금 현재 K리그 감독들이 감독이 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분 김호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코치로 갈 수 있지만, 이미 이제 나이가 지금 현재 K리그 감독이 주력이 71년생 전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K리그 감독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코치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으로서 충분한 역량이랄까, 자질을 잃은 거는 뭐 축구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국가대표팀의 이제 U20대회 같은데 를 통해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대회 지금 U20을 결승까지 올려놓고 다음 대회 만약에 뭐 16강 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성취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레벨 U18, 16 감독을 해서 뭐 또 계속 16강 탈락하고, 세계 대회 나가는 것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때문에 청소년 레벨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앞으로 험난하기 때문에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55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K리그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랜드가 본인에게 어쩌면 프로팀의 감독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랜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절박하지만 정종영 감독의 본인의 미래, 자신의 미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랜드에서의 프로 감독으로서의 이 향후 3년은 굉장히 아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랜드를 가지고 과연 감독이 지금 5번 바뀌었는데 6번째 감독을 들여왔다고 해서 이 팀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K리그로라는 거. 저희가 감독 어저께 올라갔나요? 영상 그 솔샤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솔샤르가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을 많이 키워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면 팀의 리빌딩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상황으로 유스 시스템 자체로 지금 선수를 수급하는 거, K리그 팀이 아니면, K리그 팀들은 뭐 워낙 명문 고등학교 팀들을 다 후원을 하고 있고, 그 팀들의 전국적으로 이제 잘하는 선수들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을 가르치고 운영을 하는 거는 하고 거기서 선수 수급하는 건 어느 정도 쉽지만, 1인드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스 시스템이 아니면 로서 좋은 선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면 결국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국내 선수들도 좋은 선수를 이적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지금 K리그 K1에서도 매년 뭐 한 팀당 10명 이상씩은 K2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중에서 결국 누구를 데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K리그 K1에 있는 선수가 뭐 K2로 가는 경우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뭐 선수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연봉을 낮은 연봉을 감수를 하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선수들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랜드가 그런 선수 좋은 선수들을 만약에 스카우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팀에 또 이랜드가 막강한 자금력 지원을 통해서 그걸 그러한 감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좋은 선수를 정종준 감독에 원하는 선수를 데려다 주면 3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 감독이 얘기하는데 3년이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 감독 얘기는 지금 이랜드 회장이 자신에게 3년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팀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감독이 교체되는 과정은 포체티노도 마찬가지고요. 무링요가 위니어스 알리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우샘튼도 감독이 바뀌었고 지금 에버턴도 위기에 있고 뭐 여러 감독들이 바뀌는데 성적이 구단주로서는 뭐 감독이 한 감독이 오랫동안 있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감독이 바뀌는 경우는 구단주가 보장을 해서가 아니라 결국 팬들의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아르센 웬거 같은 전설적인 사람도 결국 쫓겨난 이유는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전에 걸쳐서 팬들이 집요하게 아르센 웬거의 아웃을 외쳤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도 팬들 왜냐면 구단을 먹여 살리는 거는 구단 자체의 재정이 아니라 팬들의 내는 입장료와 그 다음에 뭐 중계권 이런 거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팀을 응원하는 서포터들의 막강한 지원인데 그 지원을 하는 팬들 축구 경기라는 프로페셔널 세계의 그 비즈니스 상품은 팬들이 돈을 내고 같이 경기장을 찾아가서 그 봐주는 그 입장 티켓 수입이 사실 주수입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수입이고 그게. 근데 팬들이 외면을 그렇게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팬들이 만약에 감독 교체를 원한다 그러면 구단주가 3년 보장한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그거 보장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 김병수도 마찬가지고, 박근호도 마찬가지고, 결국 팬들이 많은 압박을 하게 되면, 그게 그 감독이 무링료든, 뭐, 포체티노든, 아니면 뭐, 지단이든, 아니면 뭐, 정종용 감독이든, 결국엔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본인이 원하는 그 팀의 리빌딩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팀의 성적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어느 감독이 3년인 시간을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독들도 팀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단계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팀이라는 거는 일정한 멤버를 가지고 2년, 3년씩 경기를 치러가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선수를 훈련시키고 선수를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우리나라에서 뭐 집중적 훈련이라 해봤자 동계훈련이고 동계훈련 중이 끝나고 나면 시즌 중에는 뭐 선수를 그 이제 무링요 최근 인터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즌 중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의 그 투쟁심을 기르기 위한 강한 체력 훈련 같은 걸 실시할 수 없거든요. 체력 소모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독으로서 팀의 리빌딩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과연 전 감독이 지금 뭐 이랜드 같으면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독이든 승배라고 하지만 이랜드 감독자라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전 감독이 그 역경을 다 헤쳐내고 또 이랜드와 함께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이랜드가 3년을 구단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말 좋은 조건이고요. 단순히 기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년치에 그 연봉 감독으로서 연봉이 보장이 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실제로 그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전 감독이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입이 나을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 경제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감독으로서는 뭐 그런 안정적인 조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테고 또
이래 들어서도 결국 그 장기적 이 팀 축구팀이 그렇게 되더라도 축구팀이 해체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해서 팀을 계속 이끌어가서 K리그를 올리겠다. 이제 이런 게 구단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3년이 보장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에 정종영 감독의 임기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까지 과연 그건 버틴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 감독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2년 내는 반드시 K리그로 올라가서 새로운 그 K리그의 활기를 넣고 불어넣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성공신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 아니면 이랜드 축구팀을 좋아하는 서울 팬들 그래서 정말 그 서울 더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만들어져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하나 이 정종영 감독의 이랜드 취임으로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잠실 경기장은 뭐 제가 사는 곳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정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고 경기를 하게 되면 멀지 않은 곳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니까 뭐 걸어서 가도 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꼭 경기장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이랜드 그 경기장에 많은 서울 팬들이 와주기를 바라고 또 이랜드로서는 좋은 마케팅 정책들로 이 팀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중이 와서 K2 리그의 선수 경기 수준을 축구 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 감독의 그 감독 취임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치는 생각들 3년의 시간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간을 팬들이 참아줄 수 있을지 인내하고 그 다음에 과연 정 감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술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시스템 3-3-4, 4-3-3, 4-4-2, 5-5-3-5-2, 5-3-2 이런 포메이션들은 사실상 몇 가지밖에 안 되죠.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감독도 그런 몇 가지 전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프로팀도 결국에는 똑같은 전술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포메이션 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각 어떤 포메이션이 되더라도 그 포메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선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감독의 어려움인데 대신에 그거를 감독들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예를 들면 4-3-3이든 4-2-4든 어떤 거든지 각 포지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그런 선수를 찾아가고 그런 선수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감독이 4-3-3이든 3-5-1을 쓸 것이다 이런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무리뉴도 마찬가지예요. 토트넘을 상대로 4-3-3이다 4-4-2다 4-5-1이다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포메이션을 정하더라도 그 포메이션에서 각 선수들이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정확히 펼쳐줄 수 있을 때만 그 팀 성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감독이 밖에서 선수를 로봇처럼 아니면 게임처럼 이렇게 부려먹을 수는 없거든요. 지시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정 감독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육성을 하는 과정 전체를 다 거치면서 이랜드가 새로운 뭐 그 신화 그러니까 뭐 결국 좋은 선수를 사갖고 오거나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잘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K리그의 새로운 활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정 감독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한테 궁금하신 사항,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